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1편에 이어서 고려대학교 국제스포츠학부 면접 후기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후배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콘텐츠이길 바랍니다. 고려대학교 국제스포츠학부 면접 후기로서 제2편에서는 실전 면접 후기, 면접 기출문제 공개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양한 팁들도 나와 있으니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면접 문항에 대하여 소개드리겠습니다. 저는 면접실에 들어가 먼저 인사를 나눈 후 바로 면접을 시작하였습니다. 제일 먼저 지원 동기에 관해 여쭤보셨습니다. 그 후 제가 제출한 활동 기록표와 자기소개서에 대하여 살펴보신 후 저의 미래 진로에 관하여 여쭤보셨습니다. 저는 스포츠 마케터라는 직업을 설명드리고 간단하게 소개하였습니다. 그 후 추가적으로 스포츠 마케팅의 정의와 스포츠 마케터가 되기 위한 노력들이 있는지 질문해 주셨습니다. 또한 마케터로서의 역량에 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저는 해외 고등학교 출신 학생으로 영어 중국어 상장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학교의 첫 인상을 영어와 중국어로 질문하셨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질문들을 면접관 세 분께서 번갈아 가시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약간의 압박 면접이 있었지만 침착하게 하나하나 다 대답하였습니다. 면접 시간은 10분이 지나고 나면 타이머가 울리게 되는데 그럼 마지막 질문으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저의 경우 제가 준비해왔던 답변을 마지막으로 면접을 끝낼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저의 답변 방식에 대하여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 동기의 질문에는 자기소개서에 썼던 내용과 동일하게 자신있게 대답하였습니다. 어떤 질문이든 자신있게 말하는 것을 면접 준비를 할 때도 연습하였습니다. 그렇게 자신있게 말하고 대답하는 연습을 해왔어서 그런지 준비했던 대답을 깔끔하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말하는 중간중간에도 면접관님들과의 아이콘택트를 잊지 않고 계속 시도하고 시도하였습니다. 의자에 앉아있는 자세도 많이 신경을 쓰려고 노력했어서 10분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서고 앉아서 질문에 답을 하였습니다. 학교에서 올려준 예상 질문 중 한 개는 무조건 나올 거라 생각했지만 한 가지도 나오지 않아 당황을 하였습니다. 또한 생각하지도 못한 추가 질문과 돌발 질문에 또다시 한번 당황을 하였지만 침착하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저는 해외 고등학교 학생이기에 외국어 답변을 원하실 거라고 알고 있었지만 중국어 답변을 원하셔서 여기서 정말 많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계속 꾸준히 해왔던 연습을 경험으로 잘 헤쳐나갈 수 있었습니다. 제가 왜 이 학교에 적합하고 이 학교가 추구하는 글로벌 인재라는 것을 강조하며 면접을 마쳤습니다. 마지막 하고 싶은 말에서는 제가 스포츠에 가지고 있는 열정, 관심, 애정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그 후 면접이 다 끝났을 때는 일어서서 면접관님들께 인사를 드리고 씩씩하게 걸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제가 면접을 준비하면서 다짐했던 것은 틀려도 되니까 씩씩하게 하고 나오자는 마인드로 계속 준비해왔기에 추가 질문, 돌발 질문 속에서도 잘 말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면접 마무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면접관분들께서 수고했다고 해주셨고 제가 면접 내내 웃는 얼굴로 대답했더니 마지막에는 면접관분들께서도 웃으며 고개를 끄덕끄덕 해주셨습니다. 면접실을 나오면서 누구보다 후회 없다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면접관님들께서도 수고했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후회 없이 잘 끝냈다는 기분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저는 오전조에 1번이었기 때문에 9시에 면접 시작이었는데 9시 20분에 면접을 마치고 나올 수 있었습니다. 나오면서 제출했던 핸드폰과 짐을 챙겨 나왔습니다. 그 후 1개월 뒤에 합격 결과를 확인했을 시 최초 합으로 합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고려대 국제스포츠학부 면접 후기에 대하여 전달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